안녕하십니까, 얼떼빵 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짱토꼬치입니다. 자, 오늘은 UFC 선수죠, 치마예프가 쓰는 그 태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신 분들, 예전부터 영상 봐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왼손을 뻗은 다음에 머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 태클, 그 다음에 만약에 원, 투를 친다면 이 상태에서 머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이드 싱글렉 이렇게 들어가는 태클인데요. 그 치마예프 선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투를 뻗고 들어가요. 자, 일단 자료 화면 먼저 보고 가시고요. 이 형이 다른 게 돼요. 저는 치마예프. 아, 네. 잘 쳤다. 치마예프. 보신 것처럼 여기서 하나, 둘 친 후에 여기서 저는 보통 이렇게 싱글로 들어가는데 치마예프는 여기서 이렇게 더블로 반대쪽 더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잽을 치면 머리가 이쪽으로 빠지거든요.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편하겠는데 잽을 치면 머리가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머리가 이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원투를 치면 머리가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싱글로 접는 건데 사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레슬링에서는 싱글렉이랑 더블렉이랑은 넘기는 방향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근데 치마예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를 치고 더블렉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 무릎으로 들어가서 자, 보통 이제 그 레슬라이커 스타일의 그 패턴, 태클 들어가는 패턴들은 싱글렉이에요. 싱글렉 잡아서 원, 투 치고 싱글렉 잡아서 싱글렉 넘어뜨리는 테이크다운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뒤로 끌고 오는 패턴들이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치마예프 같은 경우는 싱글렉 패턴이 아니라 더블렉 패턴으로 들어가요.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원, 투 치고 왔다는 싱글렉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안 가고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로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렉 들어가는 패턴으로. 레슬링을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딱 이해가 가실 건데요. 레슬링을 안 배워보신 분들은 저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두 개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뭐 이 부분도 항상 제가 진짜 이제 유튜브 5년째 하면서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태클의 개념이에요. 상대방 몸통을 중심으로 제 머리가 바깥쪽에 있으면 아웃사이드 태클이고 상대방 몸통 중심으로 내 머리가 안에 있으면 인사이드 태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레슬라이커 스타일을 많이 하는 패턴이 투치고 인사이드 태클. 치마예프는 투치고 이쪽으로 아웃사이드 태클로 들어간다는 거 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저희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다 레슬링에 관심이 있으시고 격투기에 레슬링을 섞으려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슬링 배울 데가 많이 없으니까 영상을 보고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실 때 태클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주먹이 무서워서 혹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진짜 두둑이 맞습니다. 열심히 시합을 하시는 우리 짱토코치님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영상 편지 같은 건가요? 훈련 너무 열심히 했어요. 다들 열심히 했고 다들 이제 목표가 있어서 다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뭐 좀 어찌됐든 좋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는 게임이 진짜 가장 많이 배우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기면 그 이긴 기분은 뭐 한 3시간? 뭐 좀 길면 반나절?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반나절 정도? 근데 지면 그게 한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그 진 동기부여로 훈련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든 지든 간에 많이 배우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은 항상
응원할 테니까 네, 옆에서 도와주고 할 테니까 네, 힘내시고 여유가 있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 UFC 파이터죠. 함자트 치마이프 선수가 이제 잘 쓰는 테이크다운 패턴에 대해서 오늘 기술 설명 한번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짱토코치님 응원해주세요. 프로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합 때는 아마 파운딩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코치님 파운딩까지 해주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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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